/사진 등후 KBS ETV 연예가 중계에 방송화면 캡처. 연예가 중계에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과 이승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오후 방송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연예가 중계에서는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이날 이석철과 이승연은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이승연에 대한 소식이 다뤄졌다. 폭행 논란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승연은 어제 일처럼 뚜렷해 너무 두렵다. 이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받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라인 측 관계자 지난번 입장 발표했을 때까지는 합의 절차 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합의서 작성이 완료돼 계약 해지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지난 2015년부터 상습적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김창환 총괄 프로듀서는 이를 알고도 방조해왔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